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가인이 정답 맞췄어? 방금 푸는 거? 맞은 것 같아? 훌륭한데? 자, 이거 다 풀고 계시고 있나요, 지금? 다 푸셨어요? 좀 일찍 와서 좀 푸시지. 이거 또 쉬는 시간 지나고 다음 시간에 풀어요? 정말이요? 다음 쉬는 시간 없을 텐데. 아니, 이거 풀려면 못 쉴 거 아니에요? 못 쉬어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쉬는 시간 10분 동안 한번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게 11문제잖아요. 11문제니까 11분 만에 풀어야 돼요. 아, 물론 지금은 아니고 시험에서는 그래. 시험에서는 한 문제 1분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은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40문제에 40분을 줬어요. 그러니까 마킹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문제에 1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킹하는 시간은 따로 주는 거잖아요. 총 50분을 주니까. 그죠? 예, 근데 실제로는 한 3분에서 5분이면은 마킹을 해요. 그러니까 한 45분 또는 한 47분 동안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가 많은 겁니다. 그 시간이면. 제가 또 목요일이라 또 목소리가 좀 갔죠. 점점 걱정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수업 분량이 많아질 텐데, 그죠? 여러분들 수업을 일요일로 돌릴 수도 없고, 일요일로 돌리면 제일 낫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자, 오늘은 투자 분석 기법인가요? 투자 분석 기법이죠. 자, 이 투자 분석 기법은 여기에서만 두세 문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단원이죠. 여기서만 두세 문제 출제되니까. 근데 또 이제 골치 아픈 거는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가 좀 어려운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골치 아플 필요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어려운 거는 제끼면 되죠. 어려운 거는 제끼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문제를 봐서 지난 계산 문제 기출 문제 풀이 할 때도 문제 박스 형태 이제 표가 나오고 그 이제 해설이 여러 개 나오면 그런 거는 제끼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형태를 보면은 이게 제끼는 문제다, 풀만한 문제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계산 문제 중에서도 어쨌든 그런 것만 제껴버리면 이론적으로는 쉬워요. 이가 이론이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론은 쉽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투자 분석 기법에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있고요. 요거는 할인한다는 얘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어요. 근데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는 방법이 다섯 개밖에 없어요. 그 다섯 개 말고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지 않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는 방법 다섯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현가법이 있고요.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이 있고요. 또 미리 예습했어요. 다른데 하고 좀 사뭇 다릅니다. 처음하고 분위기가 달라요. 처음에는 저 아랫동네로 내려갈수록 잘했는데 지금 저 아랫동네가 지금 거의 초토화됐어요. 너무 일찍 오바를 해가지고 이게 오바스퍼트를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다 지쳐가지고 처음에 열심히 나오던 사람들이 지금 앞에 안 보여. 그리고 대답도 잘 안 해 이제. 물갈이가 됐어. 물갈이. 새로운 사람들이 앞에 차지하고요.
옛날에 공부하던 사람들은 저 뒤로 가거나 아예 안 나와. 아, 근데 여기는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이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대답을 못 하던데. 순순해 또 연평균 수년가라는 거 있고 또 현가의 수익안. 훌륭합니다. 이렇게까지는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연평균 수년가, 현가 회수기간, 이렇게 현가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죠. 여기도 현가 있고 현가라는 단어가 있는 게 세 가지나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보통 이제 순순에는 이론적으로도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얘네들은 이론적으로도 할 필요 없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이것만 알면 되거든요. 이제 순현가는 뭔가면은 순자가 들어가는 거는 대체로 빼기랑 빼기, 뺄셈, 순수익, 순영업소득. 이 순자 나오는 건 대체로 빼는 거죠. 어디에서 어디를 빼는 거예요? 들어오는 돈에서 나가는 돈 뺄 때 주로 순자를 붙입니다. 그죠? 근데 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돈을 현재 가치로 바꾼 들어오는 돈에서, 그러니까 유입 현가 합에서 유출 현가 합을 빼는 방법이에요. 자, 현재 가치로 바꾸면은 숫자가 작아지잖아요. 이게 들어오는 돈이 미래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미래에 들어오니까 현재 가치로 바꿔서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론적으로는 나가는 돈도 지금 나가는 돈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도 돈이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바꾸는데 우리 수준에서는 문제로 출제하더라도, 쉬운 문제로 출제하더라도 지금 한 번 나가는 것만 고려해요. 지금 한 번.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나가는 거니까 그럴 때는 굳이 현가로 바꿀 필요가 없죠. 보통 우리 수준에서는 지금 나가는 돈은 현가로 안 바꾸고요. 지금 나가기 때문에 미래 들어오는 돈만 현재 가치로 바꿔요. 그렇게 해서 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빼가지고 이게 0이 되면은 투자를 해요 말아요? 왜 하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는 이유가. 아니, 한다고 대답은 했는데 이유는 몰라 지금. 그리고 현가로 바꿀 때는 할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할인율이 뭔가면은 요구 수익이래요.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해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서 숫자가 작아졌죠. 그 작아진 숫자와 지금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 소리는 요구 수익률만큼의 수익률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근데 이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숫자를 작게 바꾸었는데도, 그러니까 할인을 했는데도 이게 더 크죠? 할인을 했는데도 더 크다는 얘기는 요 수익률만큼이 만족되고도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수익성 지수는 이 위에 있는 값을 그대로 이용하죠.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다르게 더 설명드릴 게 없어요. 이게 똑같은 걸 그대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다만 이건 빼기고 나누기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 일부러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제 어느 수준으로 나오는가 하면은 일단 종류 섞어 놓고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나요? 안 하나요? 이거 묻는 게 엄청 많이 나와요. 그게 딱 우리 수준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렵게 묻는 게 수년가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한다, 수익성 지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 기준이 되는 숫자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또 이제 골라내야 되고 또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도 또 이렇게 틀리는 거죠. 채택 기준이. 그런 식으로 묻습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숫자가 0이냐 1이냐 이거 묻고, 그 다음에 요거를 설명할 때 현가를 빼고 설명해요. 현가를 빼고 설명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고요. 현가를 집어넣어요. 화폐시장 가치 고려하니까. 그게 이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게 안 나와요 여기서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내부 수익률인데, 내부 수익률은
지난주에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 할 때, 예, 기대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이라 그랬어요. 요구 수익률이 외부 수익률이고, 그러니까 이 내부 수익률은 사실 기대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단 기준은 이미 지난주에 했죠. 예, 요구 수익률보다, 예, 그거나 같으면, 예, 채택을 하는 거죠. 채택 기준은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내부 수익률이 뭐냐 그러면은, 예, 예를 들어 이제 지금 현재 현재 천만 원이 나가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요. 예, 1년 후에 121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럼 이걸 현재 가치로 바꾸면은 숫자가 작아지겠죠. 예,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10%다 그러면 이걸 10%로 할인하면은 유입 들어오는 돈, 들어오는 돈의 현가는 얼마냐 계산하려면은 1210만원 나누기 1 플러스 0.1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얼마 나와요? 1100이 나오죠. 맞죠? 자, 이게 들어오는 돈을 현재 가치로 바꿨더니 아직도 나가는 돈보다는 더 많죠. 그 소리는 요구 수익률 10%를 만족하고도 100만큼 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순년가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순년가가 100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 유입평가고 이거 유출평가니까. 자, 그런데 요거를 더 많이 할인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할인하면 이 숫자가 더 작아지겠죠. 더 작아져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하고 같도록 하는 그 할인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더 많이 할인하면 이게 더 작아질 거 아니냐고. 그럼 요 딱 천이 되도록 하는 요 할인율, 그게 바로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같게 되도록 하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에요. 내부 수익률의 뜻이. 그러면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같을 때는 순현가가 뭐가 돼요? 순현가가 0이 되겠죠. 그럴 때는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의 뜻을 묻는 지문들이 또 여러 번 나왔어요. 내부 수익률이란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같도록 하는 할인율이죠. 또는 순현가가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이다. 또는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 이게 되게 하는 할인율. 이런 식으로 다 출제돼서 이렇게도 출제되고 이렇게도 출제되고 이렇게도 출제되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출제된 주된 흐름이에요. 주된 흐름.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어려운 것들도 나오기는 했는데 그렇게 조금 더 어렵게 나온 것들은 지금까지 정답 지문이 아니었어요. 정답 지문이 아니었어요. 예, 어렵다 싶으면 그게 정답 지문이 아니다 이렇게. 근데 이걸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또 쉬운 게 아닌 것 같더라고. 이게 엊그제 우리나라 이제 유학생인데 그 하버드하고 스탠퍼드하고 세계 여러 대학에서 러브콜을 하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여학생 있어요. 천재 소녀. 수학이 아주 뭐 그 수학 교수들도 풀기 어려운 그런 수학도 풀고요. 그래서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하버드 대하고 스탠퍼드 대에서 협의를 해서 2년씩 2년씩 학교를 나눠 다니는 걸로. 학교를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면 나눠 다녀서 졸업장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어느 학교에서 졸업하는지 그리고 전액 장학금 다 주고 그런 여학생이 있어요. 그 여학생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냐, 모르는 건 없냐,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거 있다, 나라고 왜 모르는 게 없겠냐. 근데 예를 들어 다섯 개 지문 중에서 세 개는 알고 두 개는 모르는 게 있다. 근데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같이 공부를 많이 했는 사람도 모르는 게 나왔으면 이런 데서 정답이 될 리가 없다.
나머지 세 개 중에 정답이 된다. 그 사람도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보는 거는 정답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 데서 정답을 내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자기같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한테. 그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야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면 이게 다 처음 보는 거예요. 다 처음 보는 거.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수업을 빠지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수업을 빠지지 않고 그래도 집중을 하신 분들은 그게 안 들어본 얘기라는 게 느낌이 온다고. 아, 이건 처음 듣는다 정말. 왜 생뚱맞는 그런 용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신이 생긴다고 이게. 나 이거 계속 한 번밖에 안 빠졌는데 그때 얘기한 거 아니면은 이거 내가 들어본 적 없다, 이런 자신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밥 먹듯이 빠진 사람들은 이거 내가 빠졌을 때 설명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데 찍는단 말이에요. 처음 본 걸 찍는다고. 처음 본 거 찍으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거 코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싶기도 해요 지금. 어쨌든 빠지지 않고 수업 듣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결석하면은 동영상으로든 반드시 채워야 돼요. 그 얘기를 그런 걸 알아야 자신 있게 찍더라도 찍지. 됐죠? 그러니까 별로 안 어려워 여기까지는. 자, 근데 조금 더 이제 어려운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그 문제를 좀 볼게요. 문제가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는가. 그 보면은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훨씬 쉽잖아요. 그 기본서에 기본서에 일단 338쪽부터 볼게요. 337쪽. 337쪽에 38번 보세요. 38번. 내부 수익률이란 이렇게 나오죠. 예상된 현금 유입의 미래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맞아요? 틀렸잖아요. 현가가 아니라 현재 가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벌써 함정이 빠지면 안 되죠. 다음에 2번은 일단 남겨놓고요. 3번도 됐고, 이제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만 보고 지나갈게요. 밑으로 39번 내려가서요. 39번에 투자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으로는 순현재 가치법, 내부수용법, 회계이익률법. 자, 저기 다섯 개 중에 있어요, 없어요? 회계 없잖아요, 저기. 다섯 개 중에 없다고요. 됐죠? 다음에 순현재 가치법이란 장래 기대되는 소득의 현재 가치 합계와 현재 가치 나오잖아요, 지금. 소득의 현재 가치, 다음에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의 현재 가치 나오잖아요. 맞죠? 다음에 3번 내부 순환 순환가 0으로 만든 할인율 맞죠? 다음에 4번 남겨놓고, 일단은 5번 이것도 남겨놓고 지금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만 가는 거요. 40번 가보시면 내부 순환 순환가 0 또 나오고 있죠. 순환가는 장래 발생할 수입의 현가, 아까는 소득의 현가 이랬고 여기는 수입의 현가, 같은 얘기입니다. 유입평가, 수입평가, 소득평가 다 같은 얘기죠. 다음 비용평가 총액 차가 맞죠.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요구 수익률이 이거잖아요. 이거 부동산 방향 틀렸죠. 지금 묻는 게 이런 수준이에요. 우리 다 이게 딱 우리 수준이거든요. 다음에 순영가가 0보다 크면 타당성 있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맞잖아요. 이런 식이라고. 또 41번 할인기법 아닌 거는 순순의 현가 찾으면 되잖아요. 순순의 현가 찾으면 회계수 수익률 안 들어가 있고요. 또 회수기간법 안 들어가 있잖아요. 다 화폐시장을 고려 안 하는 거예요. 여기 회수기간 어디 있어요? 순순의 현가 있잖아요. 순순의 수익성 지수와 내부 수익률만 현가란 단어가 없고 나머지는 다 현가란 단어가 있잖아요. 얼마나 쉬워. 그죠? 쉽잖아요. 이거를 속으로 욕하면 안 되죠. 이런 거는 너나 쉽지 나는 어렵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진짜 쉬운 거잖아요. 자, 다음에 오른쪽에 보세요. 43번. 43번도 보면은 1번은 일단 남겨놓고요. 2번에 내부 수익률이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유입 평가와 현금 유출 평가를 갖게 하는 거 또 나왔죠.
수년가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죠. 수년가 영보다 작은 타당성이 없죠. 수익성 지수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해요 하네요. 하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했잖아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44번 푸는 거에 많은 거요. 많은 거 제낀다고 이런 거는 입장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고. 45번 푸는 거에 많은 거요. 푸는 거요. 46번 푸는 거에 많은 거요. 이거는 많은 거요. 아니 뭘 보고 판단해요 지금? 아 수익성 지수만 묻는 거요? 아 그럼 풀어야죠. 근데 수익성 지수만 물으면은 다르잖아요. 수익성 지수만 물으면 다른데 그래도 이렇게 이 지문이 글로 돼 있잖아요. 지문이 글로 돼 있는 거는 약간은 부담스러운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지금 44번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44번도 수년값 수익성 지수 다 묻고 있고 글로 돼 있잖아요. 46번도 글로 돼 있죠. 글로 돼 있는 건 소개 내용이 예상치 못한 게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글로 돼 있는 거는. 근데 45번은 그냥 단지 뭐만 하면 돼요. 계산만 하면 되고 그냥 한 번만 해서 쫙 비교만 하면 되잖아요. 이런 거는 할 만한 거예요. 다음에 47번 또 화폐 시험 같이 고려하냐 안 하냐 나와 있죠. 이런 거는 푸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쉬운 거다 이 말이에요. 또 넘어가시면은 지금 48, 49 대부분 할 만한 쉬운 거예요. 이론은 쉽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는 버릴 게 꽤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산 문제 중에서도 풀만한 거 이렇게 입장 정리하면 되잖아요. 입장 정리해서 그냥 바로 제껴버리면은 시간도 절약이 되고요. 다른 데서 풀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왜 표정들이 자신 없는 표정이에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게 가능한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근데 지난번에 여기 이 해설에서 이 여기 해설이 기출문제 해설에서 좀 이상한 게 있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였던 것 같은데 이따 쉬는 시간에 좀 찾아봐야 되거나 하나요? 기출문제를 해설을 좀 이상하게 해놔서 18번이네 18번 18번이네요 326쪽 328번 아니 왜 이렇게 해설을 해놔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부동산 투자 위험과 수익이 지난주에 했는 내용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 글을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1번 지문이 옳은 지문인데 이걸 틀린 지문이라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 이 책을 보고 있는 분이에요. 이 책을 보고 있는 분이 공부를 너무 잘한 거예요. 이 문제를 풀면서 해설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한 것 같더라고.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추구형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 문제의 하자가 없어요. 맞는 질문이에요. 말씀드렸었어요 지난번에. 다행이네. 지금 지금 위험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과 위험을 추구하는 사람이 똑같은 이제 위험이 증가될 때 수익을 요구하는 정도가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이 수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 정말 바보 같은 해설이 위험 추구형이 있고 위험 회피형이 있잖아요. 이 위험 회피형 속에 다시 보수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요. 이러면은 일단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얘보다는 얘가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는 거고요. 이 중에서도
보수적 투자자보다는 공격적 투자자가 아니 보수적 투자자가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는 거죠. 이 중에서도 공격적이 있고 보수적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 회피형 속에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얘가 더 상대적으로 더 추구적이라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더 추구적이라 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는 하자가 없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맞고 이렇게 해도 맞고 다 맞는 말이에요. 맞죠? 네. 근데 지금 이 교재만 이런 게 아니고 또 어디 다른 데도 그렇게 해설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해설을 해놓는가 하면은 그 예전에 기출문제 저거 했을 때 아무 하자가 없는데 이거를 중복답으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발표를 잘못한 거예요. 이 걔네들이 잘못 발표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제 억지로 틀린 지문을 만든 거예요. 하자가 없는 지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 사람들이 정말 그 자질이 의심스러운 게 그 한 번은 둘 다 틀린 지문이에요. 둘 다 틀린 지문인데 하나만 발표를 했어요. 정답을. 그러면 이제 다른 하나의 지문을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옳은 지문으로 취급을 해요. 발표를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이에요. 굉장히 이게 웃겨요.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걸 보면은. 자, 어쨌든 1번은 하자 없는 거예요. 예. 자,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에 우리 좀 어려운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자, 여기까지는 다 됐어요. 이제 쉬운 거는 다 됐고요. 이제 약간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현가로 바꿀 때 할인율이 요구순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들어오는 돈, 유입이라는 돈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매년 들어오는 소득 이득하고요. 나중에 처분할 때 들어오는 자본 이득, 매 순전후죠. 세후 지분 복객 두 가지를 다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후 현금 수지도 계산해야 되고요. 세후 지분 복객도 계산해야 돼요. 다음에 나가는 돈이에요. 나가는 돈 유출. 나가는 돈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을 10억에 사는데 내 돈이 4억, 남의 돈이 6억이 들어가요. 그럼 이게 유출되는 돈은 여기 총 투자액을 계산을 해야 될까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지분 투자액을 계산해야 될까요? 이거예요. 요 나가는 돈이. 여기서는 요 둘 다 포함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뭐만 해야 돼요? 지분 투자액. 요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여기가 세후이기 때문에 세후. 세후하고 비교하는 소득 투자액은 지분 투자액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지분 투자액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에 지금 이 순영가법하고 수익성지수나 내부수익 다른 법하고 비교할 때 가장 이론적으로 우수한 방법이 순현가법이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순현가법하고 내부수익률법을 비교를 하면은 이게 A라는 거하고 B라는 거하고 순영가가 A는 100이고 B는 50이에요. 그럼 누가 더 나은 놈이에요? A가 더 나은 놈이죠. 내부 수익률은 얘가 0.1이고 얘가 0.2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누가 더 나은 놈이에요? B가 더 나은 놈이죠. 이럴 수 있나요? 순영가가 A가 더 높은데 내부 수익률이 B가 더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어떤 경우가 이럴 수 있죠?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이잖아요. 기대 수익률. 여러분들 그 수익률 퍼센트의 의미는 뭐예요? 이게 천만 원이 나가서 백만 원을 벌어도 10%고요. 1억이 나가서 천만 원을 벌어도 10%죠. 거기에 있어요. 함정이.
얘가 수익률은 높아도요 버는 금액은 적을 수 있어요. 투자 금액이 적을 때요. 예를 들어 250만원이 나가서 50만원 버는 거예요. 250만원이 나가서 50만원, 금액으로는 50만원이지만 퍼센트는 몇 퍼센트예요? 퍼센트는 20%잖아요. 5분의 1이니까 1000만원이 나가서 100만원을 벌면 퍼센트로는 10%죠. 금액으로는 얼마 벌어요? 100만원 번다고. 이제 감이 오세요? 투자 규모가 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투자 규모가 더 큰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얘는 1000만원이 필요하고 얘는 250만원이 필요해요. 투자 규모 다르다고. 자,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은 1000만원밖에 없어요. 1000만원밖에 없으면 여기 투자하면 여기는 못하고요. 여기 투자하면 여기 못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거 하실래요? 그래도 B.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B에 투자하면 남는 750으로 딴 데 투자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딴 거 안 적어놨잖아요. 딴 거 안 적어놨다는 얘기는 딴 데 투자할 만한 게 없다는 얘기야. 내가 그 여유자금으로 늘 바로바로 투자할 만한 데가 있는 게 아니라는 현실은 남는 돈을 놀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요. 투자할 데가 없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투자할 때가 그 돈으로 투자할 때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투자하면 750을 놀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250으로 수익률 퍼센트는 높지만 750을 놀리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낮지만 다 굴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거예요. 감이 오세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라고 하면은 B를 선택하겠죠. 요걸 보지 않고 선택하라면 A를 선택하겠죠. 수년가법에 의한 의사결정과 내부수익률법에 의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죠. 이럴 때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순영가법을 따라가야 이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기 이제 아까 지나가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342쪽에 맨 위에 48번 보세요. 342쪽에 맨 위에 48번도 그렇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 투자 내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수년제 가치평가 내부수익률법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투자 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릴 수 있어요. 이런 경우를 상호배타적 투자라 그래요. 상호배타적. 그러니까 예를 하면 예를 못하죠. 예를 하면 예를 못하죠. 이런 경우를 상호배타적 투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달라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337쪽에 39번에 4번 지문도 같은 맥락이에요. 337쪽에 39번에 4번 지문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4번이죠. 337쪽에 4번. 수년제 가치법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내부수익률법으로는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지금 여기는 두 개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개를 놓고 봤을 때는 여러 개를 놓고 봤을 때는 수년제 가치법에 포함, 수년제 가치법으로는 어디까지가 괜찮고 내부 수익률법으로는 어디까지가 괜찮고 이렇게 달라지는데 탈락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법으로는 수년가법으로 따졌을 때 그럴 때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 수년가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만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됐나요? 이게 그나마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도 할만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시겠죠? 자, 요 정도고요. 자, 그럼 요약집에서 볼까요? 요약집에 다 이제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97쪽에 보시면 투자 분석 기법에서 그 위에 이제 정리가 된 그 종류는 다 아셔야 되는데, 종류 아셔야 돼요. 근데 위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것을 일단 확실하게 안다면은, 그러면은 나머지는 일단은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수년가법에서 개념에
세후 소득의 현재 가치 합계에서 답에서 투자 비용으로 지출 된 지분의 현가를 뺀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타당한 투자 아니라고 판단하는 방법이고요. 순현가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순현가가 0이라는 것은 넘어가셔서 투자 아니 요구 수익률만큼의 수익률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요구 수익률이 충족되고도 그만큼 더 큰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의사결정 기준에서는 자, 상호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뭔가 하면은 자금의 제한이 없는 경우를 말해요. 제한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헤어 말아요. 제한이 없어. 자금에 제한이 없어요. 이거요. 네, 순현가 0보다 크면 다 하는 거예요. 순현가 0보다 크면. 자금에 제한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하고 하나는 못하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상호 베타적인 경우. 상호 베타적인 경우는 순현가가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됐나요? 다음에 순현가의 장단점. 순현가는 장점이 많은 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기억, 니은 위주로 기억하면 돼요. 기억, 니은 위주로.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을 산정해야만 되는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구 수익률을 모르면 현재 가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미리 뭐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구 수익률을 구해야만 순현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부 수익률법은 그게 아니에요.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먼저 구하든 요구 수익률을 먼저 구하든 관계없어요. 나중에 비교만 하면 되기 때문에. 됐죠? 네, 다음에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네, 이 순현가법은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어요. 네, 다음에 이제 밑에 정리는 여러분이 보시고요. 밑에 수익성 지수법은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게 없어요. 나누기 하는 것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편익비용 비율, 수익성 지수를 편익비용 비율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나머지는 위에 그 의사결정 기준은 순현가법과 유사하고요. 다음에 내부수익률법에서는 개념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개념에서는 그 내부수익률이란 세 번째 줄이죠. 현금 유입평가와 현금 유출의 평가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고 또 네 번째 줄에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그다음에 의사결정 기준. 여기서도 상호 독립적인 경우에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그냥 채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상호 베타적인 경우에는 내부 수익률이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하면 돼요. 자, 근데 이런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서 내부 수익률이 가장 큰 거 선택한 거 하고 순현가법에 의해서 순현가가 가장 큰 거 선택한 거 하고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럴 때는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순현가법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의 장단점이요. 기억에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을 산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나마 이게 가장 유일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법은 거의 이 순현가법에 비해서 단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음에 복수의 문제가 있다. 아까 순현가법은 복수의 문제가 없거든요. 복수의 문제가 있다. 이게 뭔 소리인가 하면은, 자, 보세요. 아까 썼던 것 괜히 지워버렸네. 아까 1210만원. 1년 후에 들어오는 돈. 들어오는 돈. 지금 현재 나가는 돈이 1000만원. 자, 이거 할인하면은, 여기에다가 뭐를 넣으면은 1000만원이 될까요? 요거 계산하는 게 내부 수익률이죠. 맞나요? 자, 요 자리를 요렇게 집어넣으면은 미지수 구하는 거, 미지수. 맞나요? 이거 방정식 푸는 거죠. 자, 이게 이제 1년 후에 요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2년 후에 들어오는 돈이 또 있어요. 2년 후에 들어오는 돈이 1000만원이 또 있어요. 지금 나가는 거요, 한번 나가는데. 그럼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1년 뒤에 들어오는 1210만원은 한 번 나누기 하고 2년 뒤에 들어오는 1000만원은 두 번 나누기 해서 여기가 1000만원이 되도록 하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2년 뒤에 들어오는 거는 나누기를 두 번 해야 되니까 여러분 보고 불난 말 안 할 테니까 인상 푸세요. 불난 뜻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라고. 전혀 풀라고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식이 복잡하다는 것만 아시라고요.
예? 근데 이게 몇 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수가 이렇게 보세요. 2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알잖아요. 내가 2차 방정식은 풀지는 못해도 2차 방정식이라는 건 알잖아요. 2차 방정식의 특징이 뭐예요? 답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있을 수 있죠.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 x 자리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0이 되도록 하는 수가 어떤 게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x에다 뭘 넣으면 될까요? 2 넣으면 돼요. 2 넣으면은 4 빼기 6 더하기 2 0 되죠? 되죠? 요런 거를 해라 그래요. 해. 이 방정식의 해는 2도 해고 한 개 더 있단 말이에요. 1. 1 넣으면은 어차피 1이고 요 요건 마이너스 3이 그냥 1 빼기 3 더하기 2 0 되죠? 요것도 해란 말이에요. 해. 그럼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해가 뭐란 말이에요? 1과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몇 개의 해? 이게 바로 복수의 해. 됐어요? 자, 이거는 분명히 이거 풀면 몇 개의 해가 나온다고요? 두 개의 해가 나온다고요. 저는 풀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도 분명히 풀 수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AX의 제곱 중학교 3학년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는 0 해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하면 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두 개가 나와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저는 구할 수가 있어요. 에, 지 자랑 좀 하고 이럴 때. 에, 사실은 저는 지금 머릿속에 중학교 1학년 1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까지의 수학 과정이 다 들어있어요. 예전에 그 공부도 많이 했지만 그 이후에 애들도 과외를 엄청 많이 했어요. 학원에서도 애들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오래 지났지만 나오는 거예요. 오래 지났지만. 어쨌든 요거 풀면은 하나는 0.1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는 0.2가 나올 수도 있어요. 둘 다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요구 수익률이 0.2로 알아보세요. 요구 수익률은 요거고 내부 수익률 같은 식에서 나온 내부 수익률입니다. 같은 식에서 내부 수익이 나와서 요것도 내부 수익률이고 요것도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럼 요거를 보자니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죠. 요거를 보자니 해야 될 것 같죠. 어떻게 해야 돼? 판단을 못해요. 판단을 못한다고. 판단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바로 복수의 해 문제라고요. 복수의 해 문제가 있어요. 내부 수익률은. 예, 그래서 수년값법이 훨씬 낫다고요. 근데 식이 한 개밖에 없을 때는 1차 방정식일 때는 어때요? 여기 뭘 넣으면 천이 될까요? 이때는 한 개밖에 없죠.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요거는 나올 수 있어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나왔어요. 그리고 재작년 이미 나왔어요. 이렇게 묻는 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10은 양쪽에 1 플러스 x를 곱하면 1000에 1 플러스 x 전개하면 1000 플러스 1000x 이렇게 풀지 말고요. 저는 쉬운 방법 아니면 안 가르쳐 드린다니까. 지금 내부 수익률을 묻잖아요. 이 내부 수익률을 물으면 내부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이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여기 내부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이 같다 그랬죠? 예, 요구 수익률은 외부 수익률이라 했고, 그러니까 외부, 내부, 기대, 요구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천만 원이 나가서 1210만 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투자금액 천만 원이 나가서 들어올 땐 1210으로 들어오면은 수익이 얼마 발생해요? 수익이 210 발생하죠. 그럼 기대 수익률은 몇 프로? 21%잖아요. 그거예요. 21%. 내부 수익률 물으면 나는 기대 수익률 대답한다고.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내부 수익률 물으면 나는 기대 수익률로 대답한다고. 이것만 보고 이렇게 식 세울 필요 없이 쉽잖아요.
쉽잖아요. 그럼 되는데 뭘? 그럼 된다고요.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요. 내부 수익률 물을 수 있습니다. 2년짜리는 물을 수가 없어요. 2년짜리는 2차 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우리한테 절대로 못 물어요. 근데 1년짜리는 묻는다고요. 근데 1년짜리 묻으면 그런 식으로 그 뭐라 할까요? 일종의 편법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같은 거니까 달리 푸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전공법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유입평가와 유출평가가 같게 하는 아이를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내부 수익률을 물으면 나는 뭘 대답한다? 기대 수익률을 대답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같은 거니까. 쉽잖아. 그렇지? 그렇게. 네, 다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 됐네요. 어려운 거 다 했어요. 예, 그리고 100쪽에 넘어가면은 예, 요거 다 된 거예요. 됐죠? 그 여러분이 예, 그 기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런 거는 예, 그런 거는 예, 종류가 그렇게 있다는 것만 알고요. 좀 여력이 되시면은 이게 어떻게 하는구나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나머지는 다 요약이니까 됐고요. 좀 쉬고 이제 어림셈법과 비율 분석법 예, 그리고 요거 문제풀이도 할 거니까 풀어보십시오.